독수리의 눈을 모방한 카메라가 이번에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독수리의 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수용하여 상이 맺히는 부분을 망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네. 이 망막에서 다시 빛이 한 점으로 모이는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황반이요? 네. 네. 다시 이 황반에서 중앙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심화라고 하고 독수리의 중심화는 사람보다 좁고 깊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도 굉장히 확대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독수리의 눈의 특징에 착안해서 물체 감지에 특화된 새로운 카메라를 설계하였습니다. 독수리의 중심화를 모방한 인공중심화를 이미지 센서 앞쪽에 배치하게 되는데요. 렌즈를 통해 확보된 시야에서 딱 중앙부 물체만 인공중심화를 통과해서 확대되고 보이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기존 카메라를 확대하면 확대된 대상만 볼 수 있고 주변 시야는 인지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카메라는 중앙부 물체를 확대되어 보이도록 하면서도 주변 시야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보완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 것 강주환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학습하고 경험한 것에 기반하여 생각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것들도 사실 우리가 학습하고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과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분야, 다른 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에서 힌트를 얻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자연에서 힌트를 얻어 독수리의 눈을 모방한 카메라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이글아이 카메라와 생체 모방 기술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 요즘 과학을 찾아주신 분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강민지 연구사님입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수리의 눈을 모방한 카메라가 이번에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뜻은 독수리의 눈이 사람의 눈과는 다른 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독수리의 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해하시기 쉽도록 눈을 통해 사물을 보고 인지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눈을 딱 떴을 때 빛은 먼저 눈을 보호하고 있는 각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빛의 정도에 따라 홍채가 받아들일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빛은 다시 동공을 거쳐서 수정체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야의 거리 정도에 따라 다시 모양체라는 근육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면서 빛을 굴절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대상이 망막에 잘 맺힐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망막에는 다시 빛을 받아들이는 시세포가 존재하는데요. 네네. 시세포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로 나뉘게 됩니다. 원추세포는 원뿔세포라고도 불리는데요. 강한 빛과 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강상세포는 막대세포라고도 불리며 약한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등 색 식별에 관여하는 세포는 시세포 중에서도 원추세포이고 야맹증과 연관된 건 간상세포인 거죠. 그러면은 원추세포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 간상세포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야맹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시세포들과 시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을 통해 비트의 신호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게 되고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풍경을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독수리의 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빛을 수용하여 상이 맺히는 부분을 망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네. 이 망막에서 다시 빛이 한 점으로 모이는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황반이요? 네. 네. 다시 이 황반에서 중앙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심화라고 하고 그러니까 망막에서 네. 황반 네. 그중에서도 중심화 네, 맞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네. 굉장히 눈의 구조가 복잡하죠. 네. 이 중심화 부분에는 다시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굉장히 고밀도로 몰려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눈과 사람의 눈의 차이는 바로 이 중심화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독수리와 같은 상위 포식자인 조류들은 먹이를 사냥하려면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할까요?
독수리는 상위 포식자니까 이제 먹이를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먹이가 도망가기 전에 빠르게 추적을 해서 낚아채야지 먹이를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넓고 선명할수록 유리하겠죠. 그쵸. 네, 먼저 독수리의 중심화는 사람보다 좁고 깊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도 굉장히 확대해서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네. 네. 사람의 중심화는 독수리의 중심화 정도로 굴곡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거리에 비해서는 물체가 확대되어서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독수리의 중심화에는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사람보다 5배나 높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과 네. 자외선을 감지하는 원추세포도 있다는 점입니다. 독수리의 눈에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원추세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선명하게 색을 감지할 수 있고 자외선도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서 원추세포가 빛과 색을 감지하는 세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추세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물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좀 어떨지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한번 좀 이런 눈을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독수리의 눈을 모방했다고 하는 카메라, 이 카메라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건가요? 연구팀은 이러한 독수리의 눈의 특징에 착안해서 물체 감지에 특화된 새로운 카메라를 설계하였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카메라는 인공중심화와 가시광선 및 자외선 감지가 가능한 다중 파장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 센서는 광 흡수율이 높은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활용해서 자외선, 청색, 적색, 녹색 광 센서를 제작해서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도 페로브스카이트 쓰네요. 네. 네. 각각의 광 센서는 각각 빛의 파장을 인식하는 원추세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해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모두 구분하고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수리의 중심화를 모방한 인공중심화를 이미지 센서 앞쪽에 배치하게 되는데요. 렌즈를 통해 확보된 시야에서 딱 중안부 물체만 인공중심화를 통과해서 확대되고 보이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기존 카메라를 확대하면 확대된 대상만 볼수 있고 주변 시야는 인지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네네, 맞아요. 제가 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도 그쵸. 확대를 하면은 그 부분만 확대되고 그쵸. 주변부는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카메라는 중앙부 물체를 확대되어 보이도록 하면서도 주변 시야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보완되게 됩니다. 실제 개발된 카메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한 결과, 물체 인지 능력 측면에서 기존 카메라보다 약두배 높은 신뢰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움직임의 변화율도 기존 카메라 대비 3.6배 증가하여 더욱 민감하게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눈을 모방을 하니까 먹이를 찾아서 하늘을 어슬렁거리는 독수리처럼 더욱 민감하게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 카메라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기술과 물체 감지 능력이 필요한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지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 판단, 제어까지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새와 유사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드론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체를 탐지하는 탐지기와 결합된 드론의 경우 하늘에서 시야가 또 넓을수록 물체 인식률이 높을수록 목표물을 찾는 데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지를 한 다음에 판단, 제어 이런 영역까지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인지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개발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까지 좀 접목을 해가지고 이 해당 기술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거라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좀 이어서 궁금한 점이 상어의 비닐을 모방한 수영복이라던가 뱀의 모습을 한 로봇이 대표적인 동물 생체 모방 기술의 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처럼 뭐 동물 생체 모방 기술 사례는 굉장히 많겠지만 특히 동물의 눈을 모방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연구사님?
2023년에 농계 눈을 모방한 수륙 양용 광각 카메라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그냥 클라스가 있네요. 수륙 양용 카메라요. 네. 네. 수륙 양용은 물과 땅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네네. 일반적인 카메라의 경우에는 표면이 공면인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광학 시스템으로는 물속과 밖에서 동시에 영상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잔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빨대를 꽂게 되면은 이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꺾여 보이잖아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랑 물이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굴절률이 다르니까 하나의 카메라로는 이제 정확하게 촬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또한 광각 카메라는 렌즈가 심하게 휘어진 고굴절 렌즈를 쓰는데요. 시야각이 굉장히 넓은 대신에 중앙과 외곽의 굴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화면이 왜곡되어 보이는 부분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또 휴대폰 카메라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네. 이제 광각도 가능한데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변부랑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네. 이게 시야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네, 살짝 이렇게 휘어 보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농계의 눈은 작은 홈눈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겹눈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위로 굉장히 툭 튀어나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네. 네, 이 특이한 구조 덕분에 360도 시야를 모두 볼 수 있는데요. 네, 농계는 아주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눈의 구조가 생존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넓은데 혼자 네. 있는데 이제 네. 다른 포식자로부터 날 보호해야 되니까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역시 네. 네. 또한 갯벌이라는 환경 특성상 물 속과 물 밖 모두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농계의 눈은 표면은 평평하지만 내부는 점진적인 굴절률 변화를 갖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 속과 물 밖에서 항상 초점이 맞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팀은 이러한 농계의 눈 구조에 착안해서 수륙 양용 카메라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네.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포토다이오드를 구형으로 200개 배치한 후에 각 포토다이오드에 편평형 마이크로렌즈를 배치해서 네.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왜곡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편평형 마이크로렌즈의 낮은 굴절률을 향상시키고자 마이크로렌즈는 굴절률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구배형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물 속, 물 밖,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영상 화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광각 카메라의 이미지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식 시스템이나 360도 카메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감각 기관에만 한정해도 이렇게 다양한 생체 모방 기술이 나오는데 생물 전체로 좀 확대를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자연에서 배울 게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을 바로 기록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필름을 인화해야 하는 필름 카메라부터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까지 카메라는 광학 렌즈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외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광학 렌즈가 있어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면서 광학 렌즈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같은 광학 장치의 발전을 견인한 광학 렌즈가 자연에서 준 힌트를 통해 광학 장치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술, 생체 보안 기술까지 혁신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강민지 연구사님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